오늘 37장, 예레미야 37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을 조금 밑줄을 좀 치고 가십시다. 세나 아니고 밑줄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의 왕으로 누구를 삼았어요? 시드기야를 삼았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지금 요때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나 제사장 뭐 또 그 제사장이 또 이렇게 그 앞장서야지 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유대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시야 마지막 유대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요시야에게 이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아들이 마지막 시대에 손자가 한 명 있었죠. 손자가 한 명 있었지만 결국에 이 네 명의 아들들 대에 모든 유대의 역사가 끝나고 맙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활동하던 시대 아닙니까? 계속해서 항복하라. 항복해야 생명을 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를 성경 한쪽에다 메모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요시야 15대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6대 왕이 맞습니다. 16대 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여기 요시야 16대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왕국에 아합의 딸이 아달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달리아? 아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이고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데 유대의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잖아요. 그 아달리아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으로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요시아가 15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달리아를 뺀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유대의 잠시 동안이라도 왕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 16대 왕이고요. 자 여기에 요시야의 아들들이거든요. 요하난, 그 다음에 요야김, 엘리야김. 요야김은 곧 엘리야김입니다. 그 다음에 마따디아, 시드기야라고 하죠. 지금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시드기야가 바로 여기에 20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수씩 올라가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20대 왕이고요. 살롬, 여호아스가 있죠. 요시야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시야가 바벨론과 그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가 애굽 왕을 막아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친 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시야가 그 애굽 왕을 가로막습니다. 일단 애굽 왕이 그래요. 야 요시야야 너 왜 그러냐. 너네들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저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길만 터주면 돼. 그랬더니 요시야가 안 열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땐 어쩔 수 없이 예요. 어쩔 수 없이 요시야를 죽입니다. 이 요시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전쟁이 급하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는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어정쩡하게 전쟁이 끝나죠. 그래서 돌아오다가 유대를 들려봤더니 백성이 살롬 여호아하스 왕을 백성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왕이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으면 그 나라의 7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16대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럴 때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일단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야미고 셋째가 마따디아인데 이 왜 하필이면 여호와스다가 왕으로 세웠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지금 애굽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돌아오다가 아마도 어떤 시비를 걸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윗대가 있으니까 좀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 진짜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라?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와스가 왕을 하고 있네? 그랬더니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야 너네들 겁 없이 누가 너네들한테 감히 왕을 세우래 니네 맘대로. 그리고서 이 여호아스를 그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때의 나이가 23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17대 왕인 두 번째, 요한은 일찍 죽었다 그랬죠?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 두 가지 이름 때문에 조금 우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여호야김에게 네가 왕위를 계속하도록 해. 그리고서 이제 여호야김에게 나라를 위임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여호야김은 36세 때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얘를 또 그 엘리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가 이제 1차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서 누가 세운 애굽 왕이 세운 왕이다 보니까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폐위시키고 너는 좀 우리랑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잡아가면서 아직 어린 여고냐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 버립니다. 여고냐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19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고냐도 역시 8세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0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과 여고냐, 제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야 되겠네요. 자, 여호야긴과 여호야긴과 여고냐 때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때에 뭐를 시키겠어요? 맹세를 시킵니다. 너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이런 맹세를 시키는데 왜? 여기가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애굽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유대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군사적으로 엄청난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맹세를 지켜라. 그리고서 이제 갔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다가 군사 요청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 친애굽 정책을 펼 테니까 우리에게 군사를 좀 보내시오. 우리는 포위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거예요. 군사를 보냈으니까 아니 이게 그 사신을 보냈으니까 밖에 그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는 원래는 정복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오면 당연히 문 열어주고 그 와서 뭐 세금 걷어가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문을 딱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말이야 못 들어와.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야 니네 맹세했잖아. 맹세해놓고서 왜 약속을 안 지켜? 야 그게 우리가 뭐 원해서 한 거냐?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했지? 그럼 지금은 힘 있냐? 아 우리는 힘 없지만 애굽은 힘이 있지. 조금만 기다려봐. 애굽에서 군대 온다.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해야 산다 막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었고 계속 하다가 뺨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멸시와 모욕도 당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 군대를 보냈더니 아니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사신을 보냈더니 애굽에서 군대에 그 군병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군병들을 보내니까 이 바벨론의 어떤 정탐꾼들이 애굽의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어라 저기 온다. 저놈들 그 유대를 도와주려고 오는구나. 그러고서 막 달려와가지고 아 애굽에서 지금 군인들이 출발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군사적으로 좀 약하니까 뒤로 빠지자.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잠깐 물러갔어요. 근데 군대가 아직 도착도 안 했어. 근데 군대가 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연락을 보내려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미 상황 정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행복한 거죠. 아 그래 우리 애굽 정책을 펴기를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서 좀 구절로 가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간이 유대가 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 망하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지금 한번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면 그곳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나중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또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뭐 2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뭐 집기들이 다 돌아옵니다. 하나냐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다 보니까 좋은 말,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말을 취하죠. 그래서 결국에 망한 거긴 하지만은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와서 유대에서 머물면서 저 바벨론이 좀 이쪽으로 올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머물지 않고 중간에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돌아갔으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갔으면 쟤네도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군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속에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은 잠깐 떠났지만 걔네들도 본국까지 안 가. 가다가 너네들 애굽 군대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온다. 왜 그러냐면 군대가 한번 출전하려면 엄청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군대가 뭐 1,000명, 2,000명이 왔겠습니까? 바벨론을 상대하는데 수만 명을 이끌고 지금 유대를 향해서 진격해서 오고 있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전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떠났다고 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됐네. 전쟁 비용 얼마 안 치렀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고 이쪽도 적이 지금 잠깐 없는 상태고 바벨론 군인이 없고 지금 애굽에서는 아직 도착도 안 했고 그래 조금 적들이 없는 공백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가 자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 분깃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조금 살았나 보다. 그 조상들이 남겨준 땅이 좀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 곡식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제 세금을 떼지 않습니까? 그 주인한테 그걸 받으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베냐민 문에 이르렀더니 하나냐의 손자. 하나냐가 누구였습니까? 그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도 그거 원한다. 내가 지금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해가지고 네 말이 지금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으냐?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골 밉사빔 너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단다. 그리고서 2개월 후에 그를 데려가시잖아요. 그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힘을 가진 자가 이리야 아닙니까? 이 이리야가 누명을 씌워요. 씌워가지고 이놈이 저 갈대아인 지금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지금 항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관들이 노여워가지고 뭐야? 이놈을 당장 때려가지고 그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다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시컷 얻어 터지고 뚜껑 씌운 웅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의 세계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보통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다 놓아두면 사람 미친답니다.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뭐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니까 사람이 견디지 아무런 빛이 없는 곳에 갇혀버리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깊은 우물 속에다가 깊은 웅덩이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아주 뭐 시커먼 그런 나무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린 거. 지금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그 감옥에 오랫동안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16절 17절은 빡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매를 맞아도 지금 말씀에 변함이 없어요. 지금 매를 맞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 하루만 있어도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판국인데 거기에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겠고 또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를 불러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드기야도 왕입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를 아주 엄청나게 지금 패고 때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옥 안에 집어넣어놨으면 보통 사람, 만약에 그의 말이 가짜라면 말을 번복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바꿔야 정상인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좀 빠져나가야 그게 정상인데 불러서 너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너에게 들리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내가 우물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우물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정말 대쪽 같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고 뭐 두려움도 없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한 예가 바로 저는 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무리 뭐 훔치감이 나도 말을 바꾸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이 재판은 옳지 않습니다. 저 하나냐의 손자가 지 맘대로 지금 얘기한 거 그거 한 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감정풀이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뭐 2년 만에 지금 2년 만에 다 회복된다고 그런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 지금 가짜 선지자들, 당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줬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겸손하게, 자,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암흑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대쪽같이 예레미야가 바뀌지 않으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네. 성 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이제 뜰에 머물렀어요. 그 어둠의 장소에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왕이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그 거짓 선지자들, 왕의 선지자들, 이 왕의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가짜들이었던 것이죠.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거짓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다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기근도 벌어지지 않고 외적의 진입도 없을 거다. 그렇게 예언했지요. 그 선지자들 뭐 아무도 없었지요. 이제. 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3절로 5절까지 빡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참 이게 또 예레미야가 지금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레미야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자를 죽여달래. 이 자를 죽여서 남은 군사의 손,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요. 요즘 말로 하면 사기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놈 죽여야 사기가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하는 말 때문에 딱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무슨 뭐 지금 버텨낼 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또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고서 그냥 또 예레미야를 넘겨줘요. 그럼 이게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받는 수욕을 영광으로 삼는 거, 그게 참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받는 핍박을 피하지 않는 거. 그래요. 좋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 뭐 우리가 나눴잖아요. 나는 니들 손에 있으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처지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다.
내가 뭐 인기 얻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생명을 걸고 맞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참 예레미야 참 야 이게 참 진흙탕 인생이죠. 진창 속에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 돼야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 베냐민 문지기가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손주 아닙니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지금 그 중심이 없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들고.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인이 왕의 곁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당신은 지금 진짜를 몰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전했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왕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외국인한테 지적질을 당하니까는 좀 그렇잖아요. 가라. 가서 구해내라. 그래가지고 또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이게 39장 이 에벤멜렉 그러면 이 에벤멜렉이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이 에벤멜렉이 어떻게 될까? 이 참 선지자를 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도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3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장 15절에 보니까 자 예레미야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예레미야를 지금 도운 거 목숨 걸고 돕고 자기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를 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약자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의 편을 든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의 편을 들어줬어요.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분의 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자 편을 좀 드십시오. 약자 편이 되시고 핍박받고 좀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고 또 헌신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돼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또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또다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건짐을 받고 나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에벤멜렉이 그랬던 시드기야가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려옵니다. 이제 14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게 지금 밑줄 치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유, 왕은 자꾸 나한테 뭐 진짜를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은 안 듣더이다. 내가 당신 손에 죽을 것 같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시드기야가 지가 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너와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 보이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네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밑줄을 좀 치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이제 와 있는, 다시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유대에, 그런데 왕이 와 있지 않아요. 고관들, 이제 장수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산다. 일단은 너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이 온전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너와 네 가족이 산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속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자, 지금 뭐예요? 이제 미리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지금 예레미야가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나가려고 한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지금 이렇게 그 핍박을 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항복한다고 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뭐 당신도 할 거면서 뭘 뭐 그렇게 잘난 체를 했어? 막 이렇게 이제 자기를 조롱할까봐 나는 그들이 조롱할까봐 나는 쪽팔려서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존심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자존심 죽이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이 성읍도 온전해진다. 보니까 지금 계속 기다려도 애굽에선 올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 하나 지금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살려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 눈치 때문에 내가 존심상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조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왕이요, 제발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제 고백 선포를 하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자, 이게 그 군대가 성을 함락시킬 때는 함락시키는 입장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성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견고하게 쌓고 위에서 쏴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정복하는 입장에서도 죽고 정복당하는 입장에서도 죽고.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성 위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2년 동안 많은 전쟁 자금이 들어갔지요. 또 그 군인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르지요. 그런데 만약에 쉽게 항복하고 그 성에서 전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쌍방 간에 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피 흘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을 함락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성에 대한 예의를 지켜줍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줬으니 우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어떤 베풀미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가 억지로 그 성을 만약에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정복시켜버리면 그러면 정말 있는 아주 그냥 인간의 너무너무 잔인성이 거기에 다 퍼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거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불만 놓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 초토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존심 때문에 안 했잖아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2년 동안 나 진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항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복한 사람들이 이제 포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이 이만큼 높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면을 놓고 여기에다가 막 흙, 돌 이런 걸 막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뭐 그 돌도 날리고 화살도 날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쪽에서 공격을 하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이웃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흙 밟고 말이죠 돌 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화살 쏴대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 확인할 때쯤 되면 이제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공격을 못해. 그럼 이쪽에서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이 성까지 이만큼 올려버리는 거예요. 경사를 이렇게 쳐가지고. 자,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정복되었던 그 마사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도 똑같은 개념으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다 보니까 2년 동안 이 고생을 했으니 이 사람들,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막, 약이 바짝바짝 오른 거야. 막. 너희 XX들, 하여튼, 성만 넘어봐. 너희들 그냥, 한번 해보자. 막, 그러면서, 악에 맞춰가지고. 이게, 거의 다 오면은, 일단 여기에 뭐 하나 걸칠 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시드기야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그 성 안에서 애굽으로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한 귀퉁이를 또, 탈출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는 쟤네들이 오겠다 싶으니까 그 막 전력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데 얘는 홀딱 빠져나서 막 도망가는 판 도망가고 말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이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떠났고 방어의 수단도 없고 이제는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보는 데서 아이 그 다리 붙잡고 막 머리부터 바위에다가 맺혀가지고 죽이고 막 임신한 여자는 배 갈라서 죽이고 막 이게 바벨론 사람들도 악이 너무너무 받쳐가지고 그냥 그 짐승만도 못한 일을 막 저질러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시드기야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있으면 그 정도 되면 할복을 하든가 지 혼자 살겠다고 지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39장 1절 2절 박스입니다. 39장 1절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대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그러니까 몇 년에 9년부터 11년까지 2년 걸린 거죠.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근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 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라바가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왕은요 이제 그 요압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성이 함락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을 함락시키면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함락시킨 장군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군의 입장에선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락을 바로 앞두고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이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이 영광이 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따가닥따가닥하고 마지막 함락시킬 때 구경을 쫙 하고 나서 정복자의 신분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압도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 다윗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내일이면 이제 함락되니까 다윗이요 오십시오. 영광을 받으셔야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정복 다 준비 완료 시켜놓고 왕을 초청해서 이제 딱 놓으니까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이제 걸려서 다 그대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박스입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누구 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누구를? 아들들을 죽였고 자 그러니까 네가 항복하면 너도 살고 네 가족들도 다 산다 얘기했었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다 죽어요. 똑바로 눈 뜨고 봐. 네가 항복을 안 해서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들을 죽여가는 것을 눈 뜨고 다 보게 합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마지막 본 모습이 자식들 다 죽고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고관들이 다 죽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걸로 하고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뭐하라고? 농사져 세금 바치라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자, 왕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성이 함락될 거라고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 그는 진짜 신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신의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우리는 왕이긴 하지만 신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네한테도 피해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들지 마라. 그는 진짜다. 그리고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참.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기뻤겠습니까? 백성들 다 죽고 막 왕은 지금 그 지경에 취해 있고 고소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그거 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자신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서 우리 아까 읽었던 이제 에벤멜렉도 여기에서 건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진하게 밑줄을 좀 쳐놓으면 좋겠지요. 아, 사마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이제 예레미야 감옥들에 갇혔을 때 이건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가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꼭 뒤에 이제 가보면 이제 이게 원래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가는데 보니까 네가 예레미야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예레미야냐? 네가 그 선지자 맞냐?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너 그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만약에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선대해서 너가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게.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래. 약속 지켜. 그럼 나 내 백성 가운데 살게 해 주셔. 나 돌아가게 해 주셔. 네. 알았다. 나 풀어 줘라. 풀어 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더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요.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고통 당하는 백성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죠. 혼자만의 안전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2절로 6절까지가 박스입니다. 40장 2절로 6절. 요게 이제 그거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놓은 게 4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 옮기는 중에 과정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옮겨 여기는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다리아라고 하는 이제 임시 총독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정복지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제 괜찮은 고관 대작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누구예요? 그 이제 그 땅을 임시로 이제 그 정책을 펼 친 바벨론파 사람의 지도자를 한 명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다리아인데요. 41장으로 가봅시다. 41장 2절로 3절 박습니다. 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마엘은 그 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다른 거예요. 한참 뒤 시대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그 지금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복되었을 때, 정복되기 바로 직전에 왕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이제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죽으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 쫓아오면 그거 이제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제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리예요. 그 무리가 왕이 호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빠져나와서 도망치다가 순식간에 왕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다 틀렸구나. 그리고서 이제 삼지사방으로 막다 흩어져 버린 거야.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너도 안 죽었네? 잘 도망갔네? 도망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같이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두세 명, 네 명, 다섯 명, 일곱 명, 여덟 명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서 바벨론 군사들이 다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광야에서 좀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다 떠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왔어요. 왔더니 친 바벨론파 사람인 이제 그다리아가 그 총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가 친그 바벨론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놈 이역 뭐라 그럴까 이 배신자놈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그 총독을 죽였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당연히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다 죽는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우리 애굽으로 가서 망명하자. 이렇게 이제 막 의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가보십시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뒷일 생각 안 하고 배신자니까 그냥 빨리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야. 뭐 약간 그 샛길로 좀 빠져보면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기맘 누군지 아십니까? 기맘? 기억이 나는 분이 있나요? 그 다윗이 이제 에휴, 옆으로 세지 맙시다. 어쨌든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2장 2절 3절 빡습니다. 2절 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자, 여기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주십시오. 당신이 응답받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가 꼭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맞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검증이 됐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가 예언한 대로 다 됐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서 와가지고 당신이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우리가 다 행동할 테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니네 진짜 그러면 약속 지킬래? 아유, 당연하지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게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유대 땅에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자, 여기 박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하는 그 처참한 유대의 성읍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은 소수의 무리,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너네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 다시 유대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지금 작당을 아셔. 말은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뒤로 가서는 아이 기도가 뭐가 필요해,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가 왜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선택 사항이 있어,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 가야 되잖아, 가면 되는데 뭘 기도할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막 이러고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자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랑 말이 달라진 거죠.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너네들 그렇게 고집 피우면 바벨론이 너네들 사는 데까지 쫓아간다. 그래서 거기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뭄이 들어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와서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섭게 경고하는 장면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도 박스를 쳐놓으면 좋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게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경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남아있습니다. 20절 밑줄을 치고 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기도 응답받았더니, 막상 응답받았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그래 애굽으로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잘 살아라,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뭐라 그럴까요? 그 답을 얻어온 거예요. 거기를 다시 가라니, 그 참혹한 땅에 다시 가라니, 시체들이 즐비하고 전염병이 창궐할 텐데 거기로 가다니 말이 되냐?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데 이게 이런 기도 응답이 올 수가 있냐? 이렇게 잘못 받았어 너. 우리는 저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4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43장 2절.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오히려 다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아유 참.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에게 10일 동안 이제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10일 동안 변질돼 버린 순식간에, 10일이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변질되어버린 그런 대표자로서 이 요한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의 사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기도 부탁을 해놔. 그리고서 응답 받기도 전에 미리 지가 할 일을 다 해버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도대체? 이거 기도한 사람은 뭐고? 믿음이 없이 그냥 짓거린 거죠. 우리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탁은 부탁대로 해놓고 행동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죠. 뭐 자기 생각 계획과 지금 반대되는 결론이 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이 맞아야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뭐로 물어봐. 지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오늘 4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 가운데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기도실로 가는 거지 어느 누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신앙의 어떤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신다. 나 응답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응답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자기 안에 결심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기도 부탁한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해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해. 생각.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생각해서 잘 결정해라. 한마디도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뭐 지 맘대로 다 할 거야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5절, 6절, 7절 박스 처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 어디로?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았겠습니까?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간 이 요한은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 애굽 땅도 정복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칼이 거기까지 쫓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도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굴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43장까지 나갔습니다. 많이 못 나갔나요? 조금 이게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너무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뜸성뜸성 하면서 성경 읽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43장까지 했고요. 목요일날 44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